그런데 이 흑염소가 당뇨 예방에는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당뇨 잡는 흑염소 속의 효능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 조절인데요. 혹시 짐작가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 짐작가는 건 없는데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거 이런 건 있죠. 당뇨는 결국 고혈당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흑염소가 이것저것 잴 것 없이 화끈하게 혈당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혈당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혈당 네. 과연 맞나? 맞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예, 자, 첫 번째는 자. 오! 혈당 조절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흑염소 속에는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우리에게 친근한 모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데요. 이 아라키돈산이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요? 그게 뭐예요? 네, 인슐린 민감성은 몸속의 혈당에 인슐린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를 말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비커가 있죠. 이 두 개의 비커를 각각 아라키돈산이 부족한 몸과 풍부한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놓여 있는 것이 인슐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먼저 아라키돈산이 부족한 인체에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요. 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렇죠. 인슐린의 민감성이 낮아서 인슐린이 들어가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런데 아라키돈산이 풍부한 인체에 인슐린이 분비되면요. 오, 지금 뭔가 막 확실히 차이나네. 오, 막 녹는 민감성이 높아서. 그렇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인슐린의 민감성이 높아서 인슐린이 체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이 기운 없는 인슐린을 잘 알아서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이 당뇨에 걸린 쥐에게 아라키돈산과 아연 식단을 섭취시켰더니 혈당 수치가 감소하고 또 공급을 중단한 후에도 2주간 혈당 수치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오메가6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중년 남성 2,189명을 19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혈액 내의 고농도의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이 당뇨 발생 위험을 46%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당뇨를 잡는 흑염소 속의 효능 두 번째 알아볼 텐데요. 네. 최장? 최장 보호예요? 네. 이 흑염소 속에 풍부한 비타민 E 성분이 췌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이고요.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가 되면 이 혈액 속의 포도당이 혈관의 내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여러 세포들을 공격을 한다는 점인데요. 인슐린 만들어내는 공장인 췌장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췌장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이 억제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타민 E가 많아지게 되면 이 췌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흑염소는 양고기보다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이 무려 10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당뇨 잡는 흑염소 속의 효능 마지막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것 청소인데 혈관 청소네요. 네, 보통 이제 당뇨가 오면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요. 뭉치면서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이런 혈관 질환도 같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흑염소 속에는 더러워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인 올레산과 리놀렌산인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은 높여주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또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혈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럼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게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정말 멀쩡하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세상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긴 말 필요가 없고 흑염소 한 잔을 팍 마시고 싶은데 이거 가능할까요? 흑염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먹으니까 있죠. 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당뇨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